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선지자의 예언이 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이다? 예? 구약이다. 구약이다. 옛날 약속이다. 율법은 보면 다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그게 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명령하고 약속은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명령은 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해놔. 그렇죠? 약속은 뭐예요? 내가 해줄게. 그게 반대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저 율법, 명령 덩어리로서의 율법을 언약이라고 그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언약과 명령은 그런 사이, 무슨 사이? 사랑의 관계 사이가 바로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는 명령과 언약이 같은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랑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면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라면 부하는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해?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상관이고 나는 쫄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복종해야 된대. 이 복종의 종교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을 안 하면 명령 불복종이면 그 뭐예요? 그 처벌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 하나님은 군대 장관, 장군이 아니고 나는 쫄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주고 싶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주고 주고 또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해?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해? 섬기고 싶은 분인데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겠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나를 섬길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 명령을 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명령이 약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시겠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일주일 난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 말도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나 엄마는 명령합니다. 아기 보고, 아기야, 젖 먹어라. 젖 먹으라는 명령이죠. 그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아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가 배가 고프니 젖을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뭐요? 지극하고 더 자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모든 명령은 결국은 그것은 내가 너를 젖을 먹여 줄 것이고 너를 목욕시켜 줄 것이고 너를 옷 갈아입혀 줄 것이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옷 입을 때도 뭐라 그래요? 옷 입자, 목욕해라. 다 그 명령형이지만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그 명령은 다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명령은 바로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무슨 약속이었다? 이제 지나간 약속인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 그렇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 그 약속을 지켰다.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암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암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암 환자 보고 너 6개월 내로 암 나와봐 라고 명령할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상구야, 너 6개월 안에 네 암 꼭 나야 돼 라고 상구에게 명령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상구, 내가 6개월 만에 너 암을 내가 주는 생명으로 꼭 낫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명령. 하나님이 나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나는 약속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니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그 순간이 제일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약속할 때니까. 약속하는 거니까. 자, 이제 약속과 명령이 같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옛날 약속. 옛날 약속.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 불러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같게? 옛 계명이라는 말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 이건 바로 옛 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옛 언약을 계명이라고도 부른다. 왜? 이거는 같은 것이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옛 계명은 그 모든 율법을 열 가지 종목으로 딱 요약해 가지고 십계명이라고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줬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은 뭐예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하여 신명기 9장 보시면 내가 돌판들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모세 돌판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그 십계명이 적힌 그 둘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약속한다. 무엇을 약속한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약속.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한다는 것? 죄란 게 뭐예요? 예? 네? 죄? 사망. 죄가 뭐길래 우리를 사망케 하죠? 그렇죠. 죄가 왜 사망이냐 하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사고방식이야. 생각이야. 아시겠죠? 왜 그게 사망이 돼요? 조건적 사랑은 순수한 진선미가 아니야. 상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그 상대방한테 선을 베풀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선을 베풀지 않아. 그게 선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달라. 우리 인간의 선은 뭐예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미워해도 돼. 그걸 선이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내가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를 행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를 행하고 있는 거야? 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니까 잘 해주고, 나는 그거를 선을 행하고 있어. 얘는 참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다 모두 사다 주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결국 그 말 잘 듣는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메꿔 만들려고. 그래서 계속 내 말 잘 듣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 중심적이야? 그렇죠.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이란 것은 결국 그것은 이기적.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욕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이 죄다. 왜 죄인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내가 조건적으로 행하고 있으면, 결국은 나는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모든 내 행동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불보듯이 뭐요? 뻔하게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즉 증오심과 분노,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유전자가 꺼져서 결국 그 죄가 곧 조건적 사고방식이 나를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복종해야 복받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될수록 나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고 내 유전자는 꺼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거기서 구원해 준다. 즉 내가 이때까지 철저히 그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으로 보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었다면 구원이란 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어땠구나? 오해했구나. 무슨적으로? 조건적으로. 와, 내가 그동안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막 섬겨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그냥 앉아 계시소. 제가
제가 숨겨드려야지. 하나님, 양말 벗어이소. 제가 하나님 발 씻겨드려야죠.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 그랬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더러운 발을 탁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이 발 내놔라, 내가 씻겨줄게 하니까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으라 카이 불편해 죽겠고 이게 아닌데 싶고, 그리고 그거를 말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엉거 주춤 허리 벙벙. 그래서 네 명의 제자의 발을 씻었어. 대략 누구 차례가 왔어? 베드로 차례가 왔어. 이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야. 예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는 거?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니캉 내캉 관계가 없는 거다. 그 뭐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고 잘못 뭐예요? 오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너는 나를 모르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발까지도 씻겨주려고 하니 그냥 베드로야 발 내놔라. 그러니까 베드로 어쩐지 아십니까? 이 쪼다들 발은 씻겼지만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니캉 내캉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이게 틀린 잘못된 관계니까 니캉 내캉은 내가 선생이고 네가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가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야 되는가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뭐예요?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세요. 이러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는, 명령하면 나는 복종해야 되고 그런 관계인 줄로만 알았을 때는 그것은 우상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아닌 조건적 사랑의 신, 그 가짜 신을 내가 섬겼던 거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지. 가짜 신으로부터의 구원. 가짜 신은 누가 진짜 신인 척 하는 거요? 잡신들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야,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그 신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주시는 모든 법,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결국 뭐였구나? 약속이었구나. 아, 예. 네. 예. 네. 그랬더니 저기 말선 씨라는 분이 와,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알았다? 명령인 줄 알고 그거 복종한다고 쇠가 빠졌다. 아시겠다. 쇠가 빠졌단 말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쇠가 빠졌다. 쇠가 빠졌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혀가 어떻게 됐다? 입 밖으로 너무 나오고 거의 뭐요? 혀가 빠질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 죽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기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야, 성경책부터 뭐라? 약속의 책이야. 즉, 약속의 책은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어서 그 조건적인 가짜, 너를 부려먹고 있던 그 가짜 신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부려먹던 신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요? 자유다. 이렇게 한 자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게 진리야.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조건적 가짜 신, 즉 사망, 즉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되면 박수가 저절로 나오면서 유전자도 저절로 켜지면서 질병은 암은 치유되게 되어 있다. 네. 여기 우리 카메라 오늘 잡고 계신 분이 계신데 나중에 인사하세요. 우리 그 목례 잠깐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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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고객 지원실의 새 직원으로서 오늘 이제 오셔서 본부장님하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쓸만한가? 별 볼 일 없는가를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예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와서 강의 딱 듣고 오케이 이 뉴스타트만 하면 아무 걱정 없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10년째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해본 일도 없이 10년째 이렇게 살아있네 보니까. 네. 네. 그럴 때 선배예요. 그래서 아 참. 아, 자 이제 그래서 구약은 결국 옛 언약이었고 옛 계명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므로서 옛 계명, 구약, 옛 약속, 옛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자,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아, 그렇구나. 그것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면 자, 율법과 뭐는 선지자는 그 말은 뭐는 구약은 하나님이 했던 옛 약속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왜 요한 뒤에는 요한 다음에는 바로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요한은 끝이요. 바로 십자가가 있을 테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 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무엇을 전하고 있다 지금? 내가 와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본인이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딱 그렇게 그거를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야 요한이. 그리고 드디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저는 못 깨닫고 저는 아, 어느 교단에는 현대판 선지자가 또 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헷가닥 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자, 뭐가?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란 것은 뭐다? 그 하나님이 와서 꼭 약속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하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봐라, 약속을 지켰잖아. 십자가에서 그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가 어디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 네. 그것은 결국 그게 천국이요. 그것은 이 땅 위의 천국이요. 이 땅 위의 천국은 그런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속에 천국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임. 그 진정한 그 모임을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런다, 여러분. 건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임 속에 내가 나도 이 복음이 너무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때까지 근데 왜 침입하는 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어. 천국 가려면 어떻게? 천사들이 천국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가지고 서류 심사도 하고 최종 판정을 네가 천국 올 만큼 봉사도 잘 했는지 이런 거 다 검사해가지고 너는 됐다. 성경 보면 꼭 그런 것처럼 써져 있는 데도 있어.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고. 그러나 이제는 뭐 침입한다는 거야. 침입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며요. 그러니까 제가 지 자격 없는 놈도 뭐예요? 조건 없이 받아 주신다며요. 그래서 마음 놓고 밀고 들어가는 것을 침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출신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으로 침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이 사고 방식이 확 바뀌어야 돼.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그제서야 내 마음에 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쉼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이야.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교회나 가서 예배나 드리고 쉬어라. 그거를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거는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답을 드렸는데, 그거는 구약에 있는 뭐예요?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옛 계명. 안식일을 토요일만.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는 토요일마다 교회 가고 그날은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도 못 보고 마트도 못 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았다고. 그게 명령으로 알았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옛 계명이고 옛 계명은 옛 뭐예요? 약속이야. 뭐를 약속한 겁니까? 그 안식일 계명은. 자, 여러분. 안식
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와? 자유로부터 와. 자유는 무엇을 알아야 자유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런데 나는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안식일을 토요일에 교회를 가고 그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야만 자격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조건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 토요일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쉬었나? 그럼 또 쉬는데 낮잠 자면 또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낮잠을 그냥 한 깜빡하고 한 시간 잔 것 같은데. 근데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조건이 아니라 그게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 계명, 옛 언약,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와서 피 흘리고 우리에게 무조건적, 그렇죠. 무조건적, 즉 사랑으로 자유를 주시고 무엇으로부터 자유? 조건적으로부터, 즉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얻고 나면 드디어 마음에 뭐요? 평화, 안식을 하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넷째 계명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그 옛 계명이 약속하는 것은 역시 뭐가 똑같아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즉 조건적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적어도 다른 날은 잊어버려도 토요일 날에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잘 안 맥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결국은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는 약속이었고 우리 그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너무 짐이 커, 무거워 죽겠어.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 왜 교회 다닌다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복종하라고. 그러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는 그런 조건으로 너희에게 짐지우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진 짐을 내가 지고 너희를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쉼을 주리라. 그래서 그 모든 우리들의 죄의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서요 안 가서요? 갔으니까 우리는 안식을 그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뭐 나는 너희들 대신 죽겠고 너희들은 안식할 것이며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 이제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 good news 그렇죠? good news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침입하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하! 나는 자격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누구로 삼아 주셨다? 나를 살려 생명을 줘서 살려 주셨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피 흘리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어떻게 모르거나 그거를 설명을 해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헛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모든 자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자 그래서 자녀됨이 이루어졌다. 자, 이제 자녀가 됐으니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었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약속을 주십니다. 새 약속을 주죠. 새 약속.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새 언약이라고 그래.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셔서 조건적인 우리들 이기적인 우리들, 욕심쟁이들인 우리들을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사람들은 아차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천국을 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가는구나. 내 불쌍한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에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맞는 생각.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저는 이런 거 설명 잘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요. 그리고 설명 끝내주게 하죠. 귀에 속속 들어오게. 그런데 이상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야. 요래서 문제야. 아시겠죠? 요래서.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밥 뜰 때 있잖아요. 밥 뜰 때 사과를 이렇게 싹 썰어서 나오는데, 소수박 같은 거. 내가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수박을 이렇게 집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제일 좋은 것만 고르네. 아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돼? 제일 나쁜 것부터 골라야지, 그렇지? 그런데 이상구가 이렇게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고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성경을 설명을 잘하고 그래 싸봐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아닌 이런 놈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감사로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어떻게 우러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좋은 거 골라야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속에 있는 그런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와 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지를 못한다면 그냥 이론으로는 웃기는 이론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야. 그렇군. 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새 언약을 봅시다. 마태복음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예수를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 율법사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뭐라고 가르쳐? 명령이라고 가르쳐. 그래서 명령을 잘 복종을 해야만, 응,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야. 자,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이게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요? 이 하나님 참 좋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섬겨라 그런 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섬기시는 분이네. 조건 없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네.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심을 뭐예요? 알게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지. 아시겠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자,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이 두 계명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두 계명,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합치면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 두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예.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옛 언약, 옛 계명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합해도 한마디로, 두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 즉,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명령도 그게 명령이 아니야. 뭐예요? 내가 성령을 너 속에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네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새 약속. 자, 그래서 왜 이 두 단계가 있느냐? 왜 구원이라는 단계가 있고, 여기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즉 이기적이 아닌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 구원이 있어야만 첫 단계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구원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어?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는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요? 조건적 사랑을 가르친 악령의 소유야, 나는.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이미 구원하셨구나. 나를 어떻게 한 거요? 나를 샀구나. 하나님이 값을 뭐예요? 치르고, 무엇으로? 그 목숨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셔가지고, 나를 누구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복음을 얻어, 이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성령은 내 속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면서 기쁘지? 응? 감사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누가 넣어주시는 거요? 성령이 탁 넣어주시는 거라 이 말이야. 참. 예?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는 하루하루를 그 복음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과 같으냐고 하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이 집, 이 이상구라는 이 집이 다 망가졌어. 망가져가지고 형편없어.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 집을 수리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집, 또 참 집이 어떤 터에서 아주 집터 치고는 뭐예요? 전망도 좋고 정말 인류야. 네. 그래서 저 집을 고쳐서 이 전망 좋은 이 좋은 집터에 내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집하고 땅하고 같이 사야지.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네. 전 주인은 나를 완전히 황폐화 시켜놨다. 전 주인 악령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서? 돈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집을, 네? 어떻게 해야 돼? 예? 뭐라고 요즘? 리노베이션? 예? 리모델링. 리모델링. 참,
참 한국도 요새 미국말 많이 써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야 돼.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집을 어떻게 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려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것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리모델링 해주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본래 내가 만든 대로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새로운 약속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을 열어서 어디를 보시든지 간에 그 성경으로부터 아무리 하라 말라 명령을 해도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그 명령을 보고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이니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거 하는 동안 유전자 뭐요? 다 꺼져버리고, 괴로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자, 성령께서 들어왔어, 그렇죠?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사람, 그 내가 믿고 있는 걸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이 뭐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여러분 암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고 의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오로지 우리가 뭐를 받아들일 때 아, 내가 교회 문턱도 아직도 가본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라는 최고로 확실한 증명은 뭐예요? 뭐가 증거예요? 이런 나를 뉴스타트로 인도하신 것만 봐도 인도하신 것 세상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새 직원이 이렇게 오신 얘기를 여러분 나 들어보세요.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옛날 약속,
옛 언약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는 동안에 성령은 그 생기는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계속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 확실해요, 안 해요? 왜 확실해요? 왜 확실해요? 약속이니까. 누가 한 약속이니까 확실해요. 네. 사기꾼이 한 약속 확실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는 더 이상 없고 그분은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얼마만큼? 아, 여러분 이거 아시면 기암을 하실 겁니다. 예, 네. 마태복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왜 박수 쳐요? 완전하라 켰는데 왜 박수 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큼? 와, 이거야말로 뭐요? 대박이야! 여러분, 여러분은 대박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요, 고민에 팍 빠졌어요. 내가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하게 돼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이 왕고민? 왕고민. 언제까지? 언제까지?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명령인 걸로 착각하고 왕고민으로부터, 왕고민을 지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하여. 그런데 아니야. 모든 것은 약속이었어. 그래서 옛 약속은 이미 이루어주셨고 새 약속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약속을 이루어, 새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와중에
여러분 병 낫는 것은 그거는 덤이다. 그래서 여러분 병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새 약속이 내 속에서 새 언약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 그게 치유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약속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는 분이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실상은 명령이 아니라 그 모든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도 자꾸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령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또 우리는 그 조건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버립니다. 주님, 이제 그 짐을 지우려고 하는 조건적인 짐을 지우려고 하는 존재는 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주시는 분. 이미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 새 약속, 새 언약을 지금 내 속에서 진행하고 계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악령들이 우리를 불신하게 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감사하는 그리고 치유받는 자유하는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